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는 강원도 원주를 찾았습니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원도와 인연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모양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생활 3년을 모두 강릉에 있는 18전투비행단에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장소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마음 편해지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에게는 강원도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고향에 온 마음을 느낍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으셔서 감동적입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강원도 뭐 춘천이고 저 한동훈은 강원도 강릉인가요? 강릉에서 3년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저와는 그러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고 보니까 목소리가 쉬었네요. 최근에 이제 지역 많이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좀 쉬었어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에 지역을 돌면서 뭔가 지역 인연을 강조했던 발언이 또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저는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청주의 수동 성당에서 성안나 유치원을 다녔고 거기서 지금은 은퇴하신 함재도 신부님 옆에서 복사를 했었습니다.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토토처럼요. 네 번 정도 좌천을 당했었는데요. 그 세 번째가 바로 이곳 충북의 진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좋았어요.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네, 이제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그 각 지역별로 한동훈 제가 이 지역에는 이러한 인연이 있습니다라는 발언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한번 쭉 다들 보셨습니까? 예, 다 보셨군요.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강원도 원주를 방문했을 때 지지자들이 또 많이 모인 모양입니다. 어제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어서 영상 확인해 보시죠. 저는 4월 10일 이전까지 곧 강원도에 자주 오겠습니다. 대박 오겠습니다. 젊은 피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의 아들입니다. 한동훈을 위하여! 네, 이제 국민의힘 강원도당 신년 인사회 이제 원주에서 열렸고 어제 한 위원장이 찾았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신년 인사회에 어제 그 행사장에 한 뭐 2,500명 정도가 왔던 모양입니다. 신년 인사회에 2,500여 명이 참석한 건 뭐 이례적이다. 뭐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한 말씀하실까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네. 그 당 대표를 보좌하는 인원들이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더 이상 어떤 추상적이고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네. 이런 메시지만 네. 말씀하게 하지 마시고 네. 조금 내용이 있는 컨텐츠를 조금 말씀하시게 조력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메시지를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비서실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네. 보통에 이 전국 단위로 돌지 않습니까? 그럼 당원과 지지자들은 모아놔요. 그러면 어느 당원과 어느 지지자가 자기 정당의 대표가 왔는데 소리 지르고 박수 치지 않고 사진 찍자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적당히 해야지 이게 계속 길어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에게 안 좋아요. 왜냐? 나중에는 정치인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정치인은 결국에는 민원 접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허허.
그러면 어떻게 좋은 얘기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처럼 법률가가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민원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러면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바로 지지자가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욕하겠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이게 정치인의 숙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국민의힘에서 초반이긴 해도 이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좋은 면만 보여주지 마시고 정치의 차가운 면도 좀 보여주셔라. 그래야 정말 정치인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님의 말씀은 이런 감성적인 언어는 그만하시고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인데 민주당의 한 명의 의원도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술 안 마시는 윤석열, 책 많이 보는 윤석열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여권의 급소는 수직적 당정관계인데 예. 그거 급소 안 건드리잖아요. 예.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뭐 오셔가지고 뭐 처음에 뭐 저 이미지로 지금 예. 좀 점수 먹고 들어가신지 모르겠는데 그래봐야 젊은 윤석열이고 술 안 마시는 윤석열이고 책 많이 보는 윤석열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소위 말하는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윤석열의 이제 그 모델 체인지죠. 예. 2024년형 윤석열. 조응천 의원이 저러한 주장을 한 겁니다. 성 의원님 한 말씀하세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그 강성필 부원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축약해서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감동적이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동을 받았다는 뜻이니까 저도 공감이 되고요.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감동받는 그런 메시지 지금도 너무 훌륭하지만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금방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을 저희가 봤었을 때는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거꾸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최근 근황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최근 들어 많이 아프시죠. 그리고 이제 단식 하셨었고요. 예. 그리고 또 재판 받으러 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랑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랑 비교가 될 비교가 수밖에 된다? 없는 그런 측면인 것이고 예. 아까 전에 조홍철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또 아바타 이런 얘기 하시면서 술 안 마시는 윤석열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조홍철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예. 그냥 받아가지고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뭐 검사 사칭하시는 분, 아니면 음주운전 전과 있으신 분, 뭐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잘 구분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권에 사실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